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합천구 덕봉면 율원리에 있는 기농 기촌 주택부지 주말농장 농막주택지 농지연부 만들 땅 농업경영체 등록지로 활용가치 있는 땅 하나 나와서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마을 근처인데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가 직진을 하면은 구지읍 현풍으로 나옵니다. 이쯤 도로에서 우회전.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다시 2차선 도로에서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바로 좌측편에 있는 이 논입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 계략적인 지적경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성토 작업을 하려면은 지적경계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요 2차선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경상남도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3m 포장도로 있죠. 이 도로는 경상남도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유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 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이 77m, 뒤쪽이 114m, 좌측이 31m, 우측이 39m 정도 되겠습니다. 농업 보호구역이고 지목이 답입니다. 총 평수는 688평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 방향이 남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이 북쪽 방향이고 서쪽이고 그리고 이쪽 방향이 동쪽입니다. 나중에 건축물을 지으시려면 이쪽 방향으로 7시, 8시 방향으로 건축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경남 합천군 덕봉면 율원리에 있는 농지입니다. 우리 땅 부지 면적이 688평이고요. 우리 땅 지역이 농업 보호구역입니다. 분배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 지역이고요. 농업 관련 시설은 마당 약 60%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건축 관련 합천군청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우리 땅은 할배 희망 가격 15만원에 현재 나와 있는데요. 절충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땅을 사가지고 용도를 마음속에 넣은 기농 기촌 주택지 주말 농장 농막주택지 주말쉼터 놀이터죠. 그리고 농촌 체류용 쉼터라고 2025년도 1월경부터 시행하지 싶은데 요거는 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농지대장 등록지 농지연부 혜택 가능하겠습니다. 요거는 합천군 덕봉면사무소 산업계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지는 죄송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지는 합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7시, 8시 방향으로 건축 가능하겠습니다. 남서향 건축 가능하다. 2차선 보유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사유지 없습니다.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전기통신 인입 가능하고요. 상수도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땅을 사가 농사를 지으시려면 지하수 관정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수도 배관공사 가능하고요. 우리 땅에서 생활편의시설 쌍림면소세지까지 16분, 고령IC까지 17분, 대가야 읍내까지 23분, 합천읍내까지 29분, 남대구 IC 37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땅을 사가지고 지적경계 측량을 하고 나서 약간의 성토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1단, 2단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다랭이 말고 두 번째 다랭이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바란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 위치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을입니다. 마을이 호수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쪽 위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요. 이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 공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는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산고기를 넘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고령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고령 들어왔고 그리고 2차선 근접해서 이쪽 방향으로는 합천 읍내로 올라가는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행 방향은 합천군 덕곡면 소재지 그리고 부지 현풍으로 내려가는 방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네 불안이 참 큽니다. 그리고 땅 가격은 할배 희망 가격인데요. 요거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을 간략하게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땅은 나랑 농사 짓고 있습니다. 총 두 다랑이 땅입니다. 이곳은 경남 합천군 덕곡면 율원리에 있는 땅이고요. 총 면적이 688평입니다. 이곳의 지역이 농업 보호구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건축 관련 합천군청 허가가에 문의 바랍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저쪽 산 쪽으로 바라보이는 방향이 6시, 7시, 8시 방향입니다. 전기통신 인입 가능하고요. 상수도 갈로는 마을 어귀까지 들어왔지 싶은데 농사를 지으실 것 같으면 지하수 관정작업이 필요합니다. 길이와 폭은 드론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거공사가 되어져 있네요. 나랑 농사 짓는 관계로 논 안에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2차선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 땅은 할배 희망 가격으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넓게 잘 만들어 놓았네요. 자, 본 땅에서 생활 편의시설 쌍림면 소재지 16분, 고령 IC 17분, 대가야읍 23분, 남대구 IC 37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용도는 기농 기촌 주택지, 주말 농장 농막 주택지, 농지 대장 등록지, 농지연부 혜택 가능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지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나랑 농사 짓고 있습니다. 두 다랭이 땅입니다. 자, 봄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오늘 매물은 할배 희망 가격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땅, 농지, 토지, 전원주택, 촌집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치는 괜찮네.